유대 안식일인 지난 10월 7일 새벽 이스라엘에 기습적으로 침입한 하마스 조직원들은 1,200명이 넘는 민간인과 군인, 외국인을 살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5일 유엔 회의에서 당시 목격자들의 경찰 진술 영상 등 증거를 공개했고 BBC와 NBC 등 서방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증언에 신뢰돼 일부 의문이 제기되지만 다수의 여성이 성적 폭력을 당하고 살해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테러 직후 하마스 조직원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과 사진에서 나체가 되거나 옷 일부가 벗겨진 여성들을 끌고 가는 조직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를 직접 당한 당사자가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There is going to be a long investigation, but now we know that there were multiple cases of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and against children. 하마스는 이 같은 이스라엘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إن المزاعم والأكاذيب الصهيونية حول تعرض بعض النساء للاغتصاب تأتي للتغطية على مشاهد المعاملة الحسنة التي تلقاها المحتجزون. 하지만 이스라엘의 각종 증거 공개와 서방 언론의 보도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하마스의 성범죄를 규탄했고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수장도 하마스 기습 공격 당시의 성폭력을 비난했습니다. YTN 김유로입니다.